안녕하십니까. 몬스타 기업 박재우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특가 PC를 하나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특가 PC 이름은 릴리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기획을 하게 되었고, 일단은 i5에 RTX 3060 조합으로 화이트 컨셉의 PC로 한번 견적을 구성을 해봤고요. 이번 빌드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메인스트림 군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80만원대에서 뭐 150만원대까지 그 정도에 있는 이 스트림 군에는 오히려 이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견적을 여쭤보실 때 LED가 들어가나요? 불 나오나요? 뭐 요런 요청들, 그 다음에 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조금 일반적인 가성비보다는 약 한 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하는 셈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특가로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금액을 일반 뭐 깡통 PC라고 그럴게요. 깡통 PC랑 이제 디자인 PC랑 금액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일 잘 나가는 스펙이 뭔가 봤을 때 뭐 i5에 3060, 그 다음에 램 16기가, 뭐 SSD 500기가, 뭐 요게 이제 가장 표준적인 빌드업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깡통으로 갈 건지, 뭐 디자인 어떻게 갈 건지, 뭐 요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많이 갈리는 편입니다. 파워는 뭐 쓸 건지 보시면은 파워도 지금 화이트로 어떻게 구성을 했고, 그래픽카드 지지대인데 사실 3060에 지지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RGB 나오게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작업 영상,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뭐 용도나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잘 해가지고 많이 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특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보드 에즈락 B660M 스틸 레전드 D4. 네, 이 메인보드는 네, 말할 것도 없이 가성비로도 괜찮고 화이트 PC 컨셉 맞게 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좋습니다. 네, SSD는 삼성전자 PM9A1 M.2 NVMe 512기가. 네, 국내는 SSD죠. 뭐 용량이 부족하시다면 1테라로 추가 용량 업그레이드 가능하시고요. 그래도 모자라시다면 외장 SSD나 하드 추가 장착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특가 PC에 들어가는 CPU는 i5 12400F. 네, 온라인 게임으로도 좋은 CPU죠. 네, 가성비도 참 좋고요. 램은 서멀테이크 DDR4 16기가 25600CL16짜리 RGB 화이트 램인데요. 네, 이 램은 다른 화이트 램과 다르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만들고 보시면 이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쿨러죠. 네, 공랭 쿨러인데 서멀라이트 어쌔신 X 120 리파인드 SE 화이트 ARGB입니다. 12400에 수냉 쿨러까지는 필요 없고 공랭 쿨러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건 화이트 컨셉이고 ARGB도 가능한 쿨러라서 RGB 컨셉에 맞춰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다크플래시 DK360 메쉬 RGB 화이트입니다. 저희가 릴리 컨셉에 맞게 나온 케이스인 것 같아가지고 이걸 선택하게 됐고요. 네, 아마 만들고 나면 화이트 컨셉이기도 하고 RGB도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타의 클래식2 풀체인지 600W 80플러스 230V. 이것도 화이트 컨셉의 파워고요. 화이트에 맞춰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0W라서 충분히 이 사양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갤럭시 RTX 3060 EX 화이트 컨셉의 그래픽카드고요. 가성비로도 좋고 확실히 게이밍 쪽으로도 모자랄 것도 없습니다. 지게뽕 색다른 건가요? 아이 몰라. 케이블은 이제 몬스타 블러드베스 30 슬리빙 케이블 크리미 화이트입니다. 저희 몬스타사에서 제작한 슬리빙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또 화이트이기 때문에 더 깔끔한 선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 팬이죠. 다크플래시 S101 FDB ARGB 화이트 원팩짜리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케이스 보시면 전면에도 쿨러가 있고 후면에도 쿨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쿨링 효과를 위해서 상단 두 개를 더 달 예정입니다. 달고 나면 또 이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픽카드 지지대죠. 다크플래시 DL240 ARGB 화이트입니다. 지지대는 360에는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RGB 원하시고 화이트 컨셉도 원하시면 이거 장착하고 RGB를 보신다면 만족하실 겁니다. 됐다. 다 됐습니다. 특가 PC 릴리 제작을 다 완료됐고요. 그냥 일반적인 동냉 쿨러와 달리 RGB 있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이트다 보니까 더 깔끔하고요.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방학 특가 PC를 준비해봤는데 어린이들 아니면 초중고학생들 10대 분들 타깃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 위해 구매해주고 싶은 부모님들도 상당히 만족하실 PC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괜찮아서 구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몬스터 PC의 박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잘 만들었네. PC가 완성이 되었고요. 일단은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밖에 보시면은 180mm의 대형 팬으로 이제 안을 이제 냉각을 하는데 팬이 크다 보니까 안에 풍량이 상당합니다. 그래픽카드 온도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이 안에 바람이 많이 돌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전체적인 느낌은 완전 올 화이트입니다. 그죠? 슬리빙 케이블 들어가고 이런 이제 디테일까지 RGB 그래픽카드 지지대. 사실은 3060 사이즈 정도라면은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뭐 간지용이죠. 그 다음에 릴리 이름 새겨가지고 슬리빙 케이블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내부 선정리를 깔끔하게 했고 상단에도 이렇게 펜 두 개를 추가를 해가지고 상단은 다 102로 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금액대가 한 만원? 2만원 정도 비싸거든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팀그룹 램보다는 비싸지만 더 예쁘다. 보드도 스틸 레전드 보드를 사용해 가지고 뒷편에도 RGB가 살짝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갤럭시 서머라이트 CPU 쿨러 빌드 자체는 굉장히 예상보다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올 화이트 느낌. 제가 이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이 PC로 어디까지 가능하냐, 뭐 게임 FHD에서는 그 어떤 게임이라도 다 잘 돌아가실 겁니다. 4K 영상 편집으로 입문용으로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두루두루 뭐든 다 잘 되는 화이트 감성 PC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많은 구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몬스터 기어 박재우 차장이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그다음에 즐겨찾기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겨찾기가 아니고 알림 설정이죠. 몬바. 감사합니다. 아, 내 눈!